안 되고 싶어요. 아. 예,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네. 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난감하죠. 되게 좀 곤혹스러운 거죠. 네. 저의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네.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안 할 건데 뭐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일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사 여론조사 이런 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어차피 국민들은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자리라는 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네. 국가의 강제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이. 네. 이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사실 뭐 제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정치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하는 건 돈 안 받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받으면 정치가 아니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 돈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정치 이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대해서 네.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하고 이런 언론 활동인데 이걸 하는 것이 다 정치라면 저보고 정치한다고 이야기하는 뭐 뉴스 앵커나 네. 뭐 그 각종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정치 비평하는 분들도 다 정치인이잖아요. 네.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말을 안 하면 그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봐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조용히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 이러겠죠. 말을 안 하면 네. 조용히 물밑에서 작업 중이라고 할 거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참 그러네요. 유시민 이사장 차기 대선 출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네. 아 좋다.